번뇌도 없고 누구한테 번뇌가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아무리 속을 끓이고 있을 때에도 번뇌는 없는 거다. 그 자기 혼자 속 끓는다는 느낌에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그때도 속 끓임이라는 거, 번뇌라는 건 없다. 네, 지금부터 2022년 11월 6일 전신법요 5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밝고 깨끗하지만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은 등의 모습이 없고 번뇌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렷이 드러나 있지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온 우주는 바다 속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 현자는 번갯불과 같으니 모든 것은 마음의 진실과 같지 못하다.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으니 어느 곳이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라겠느냐.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번 생애가 끝나면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래 깨끗하고 밝지만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은 등의 모습이 없다. 어떤 모양새가 없다. 정해진 모양새가 없다. 본래 밝고 깨끗하지만 본래 밝고 깨끗하니까 본래 밝고 깨끗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쪽으로 앞쪽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뒤에 두시고 여기 앞쪽에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뒤에는 또 뒤에 오시는 분들 그 자리 조금 비워놓고 앞쪽으로 앉으십시오. 우리가 불법을, 이 법을, 이 공부를, 진리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할 때는 그 관념적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셨죠. 근데, 이 진리라 할까요? 이것은 진리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누구에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원래 이미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더 몰라서 더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한테는 없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어서 뭘 더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더 배워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려도 저는 아직 이 공부를 아는 게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여전히 계속 하시던데 저는 공부에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라는 말씀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공부는 그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 문 좀 열어주십시오.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기 빈자리 앞에서부터 빈자리 한 번씩 채워 앉으십시오. 의자 그 부족하면은 총무님 좀 자리 좀. 이거는 아주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 드릴 때에 부디 제발 좀 잘 듣고 명심을 좀 하십시오. 좀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는 것하고 상관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러지 마십시오. 불교는 알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미 다 완전히 자기에게 항상 이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하셨든 뭐 안 하셨든 못 하셨든 뭐 많이 하셨든 적게 하셨든 상관없이 또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언가를 가르쳐 드려서 좀 더 알게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 누구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자기에게.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어떤 사람한테든 상관없이 그 종교 상관없고 뭐 잘나고 못난 사람 이런 거 상관없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도 상관없고 마음 공부하고 못하고도 상관없고 마음이 좁고 넓고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항상 원래부터 언제부터 끝도 없는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원래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미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뭔가가 뭐 이것저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에게 다 있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알아야 될 것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더 알아야 될 것이 뭘 나는 아직까지도 조금밖에 모르니까 좀 더 알아보자 이런 생각이 우리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공부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족하다. 항상 저는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저는 부족하다. 그것이 이 공부에 있어서는 잘못된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또는 그 반대로 나는 뭐 잘났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못났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절대적으로 평등한 이것이 원래부터 달라진 적이 없어요.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달라지는 것 같죠. 그죠? 자기가 달라지는 것 같죠. 뭐 여러모로.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본성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나의 본성이나 남의 본성이나 똑같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내 본성은 여기에 있고 저 사람의 본성은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위치가 없으니까. 위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시간, 공간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초월한다는 건 거기에 한계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계 지워지지 않는다. 경계선도 없다. 끝도 없다. 크기도 없다. 그러려면은 뭐가 없어야 되죠. 뭔가가 있다면 에너지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에너지도 분별 차원에서 분별을 하고 보면 에너지와 뭐 에너지 이런 에너지 저런 에너지가 있지만 분별을 놓아버리면 에너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 기, 에너지 이런 거 그런 것도 분별 작용에 속합니다. 우리가 분별했을 때에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 기본되는 성품, 원래 있는 것. 원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 똑같이 있는 것. 항상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예?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거다. 그런 거라면 지금 자기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없을 것 같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나는 없을 것 같다. 솔직하게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할 것 같다. 이 본성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는 분 솔직하게 손들어 보시죠. 솔직히. 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공부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솔직하지 않으면 공부는 안 됩니다. 네. 무조건 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내 본성이 나한테는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아직 못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그래요.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아, 지금은 없고 나중에 생길 것 같습니까? 나중에? 지금만 있어요.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성이 없으면 태어남이라는 자체도 없어요. 몸이 태어남이라는 자체도 없고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보고 듣고 살아있음 자체가 없죠. 그럼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의 작용이다? 이게 본성의 작용이다. 본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본성이 무엇인지 아는 분 하면 아무도 손 안 드시겠죠? 안다고 생각해도 손 안 드는 분들 많으시죠? 안 드는 분들? 안다고 하면 그 아는 것은 틀렸습니다. 본성이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안다 하면 그건 다 틀렸습니다. 부디 잘 좀 들으십시오. 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본성이 이런 것 아닙니까? 했다 하면 다 틀린 겁니다. 그건 전부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이 작용을 어떤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아침에 되면 눈이 떠지고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배가 고프면 먹고 뭐 준비해서 법회에 이렇게 가고 이 작용을 이것이 다 본성의 작용이죠. 이 작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아마 물어보면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겁니다. 아는 것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다 틀린 겁니다. 그건 전부 아르마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째서 아침에 눈이 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째서 배가 고프고 어째서 찾아 먹을 줄 아는지 어째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자기 뜻대로 생각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하루 종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용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숙명론인가요? 그럼 운명은 정해져 있나? 그 또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사주 같은 것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100% 정해진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것에도 뭔가 정확하게 이게 이래서 이래 이렇다 이래서 세상이 생겨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과학에서 그것을 알 것 같습니까? 지금 들어있나 있는 만큼의 과학의 사실은 지금부터 천년, 만년, 십만년 지나 보십시오. 원시 시대의 과학이 되어버리지. 그럼 그것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변하지 않는 정말 똑 떨어지는 정확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생겨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이유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고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알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아봤자 바꿀 수도 없으면서 자유롭게 바꿀 수도 없으면서 그냥 이 분별심이라는 놈은 끝없이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끊임없이 뭘 알고 아는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안다고 잘 보세요. 그거 안다고 무엇이 달라지며 지식적으로는 알면 지식은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3층 밖에 지을 수 없다가 30층 짓고 그 다음에 그게 발달이 돼서 300층도 짓고 건물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발달을 하지만 그것이 꼭 발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층을 지은 게 30층을 지은 게 300층을 지은 게 나중에 더 기상천외하게 발달을 할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그럼 지금 뭐 100층, 200층, 300층 건물은 또 우스울 겁니다. 아 옛날에는 땅 위에서만 차를 타고 다닐 줄밖에 몰라가지고 교통 체증이 되어서 저러고 다녔다 저 원시인들은 이럴 시기도 오지 않겠어요? 언젠가 나중이 되면 그보다 또 더 나중이 되면 그것이 또 구시대 유물이 되겠죠. 이렇게 분별의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좀 더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거 나오면 전부 거기에 관심 쏠리고 그래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죠. 크게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회 문명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본성을 회복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거죠.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물론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뭐 관심이 있어서 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사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성 원래 있는 나에게 원래 떠난 적이 없는 본성이 어떻게 있다가 없다가 하면 그게 본성이겠습니까? 항상 있으니까 본성이지 변하지 않으니까 본성이지 변하면 그건 본성이 아니죠. 그럼 변하지 않고 항상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이 되죠. 그래서 생성되지 않은 것이라야 소멸이 안 되죠. 그리고 변화도 하지 않죠. 그러면 항상 언제나 자기가 기분 나쁠 때든 좋을 때든 편안할 때든 불편할 때든 이놈의 몸이 죽었든 살았든 뭐 이랬든 저랬든 잘 때든 깨어나 있을 때든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그죠? 그런데 그것을 왜 못 알아보느냐? 왜 깨우치지 못하느냐? 항상 있는 그거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항상 있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변화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면
거기에 관심이 쏠리죠. 항상 똑같이 있는 자극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 항상 있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버립니다. 항상 있으니까. 그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해서 찾아졌다 하면 그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겠죠. 이게 이것은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느껴진다고 하면 느낌인데 느껴지는 느낌은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낌 속에서 찾아도 안 되죠. 느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껴지지도 않아야 돼요. 느껴지지 않아야 되니까 에너지는 아니겠죠. 에너지는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기가 기 에너지 그게 자기 본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그래서 이 그냥 있고 항상 있고 변화도 없고 무한대이고 그죠? 한계가 없고 무한대이고 찾을 것도 없고 언제나 있고 언제나 똑같고 언제나 똑같은데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몰라요. 항상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드리는데 그 뭐 어떤 거지 하고 생각하니까 못 찾는 거죠. 다 가르쳐 드리는데 안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잘 하시대요. 나중에 법문을 들어보니 이전부터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고 계셨네요. 그때 들릴 때 이제 감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왜 몰랐을까요? 네, 안 들리는 거죠. 자기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본래 밝고 깨끗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누가 본래 밝고 깨끗해요? 그 본래 밝고 깨끗해요. 우리가 본래 밝고 깨끗해. 본래 깨끗하고 밝지만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은 등의 모습이 없다. 정해진 모습이 없다. 아 둥글다, 크다, 작다, 짧다, 길다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모양이 없다. 그리고 번뇌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번뇌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번뇌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번뇌도 없고 누구한테 번뇌가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아무리 속을 끓이고 있을 때에도 번뇌는 없는 거다. 그 자기 혼자 속 끓는다는 느낌에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그때도 속 끓임이라는 거 번뇌라는 건 없다.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다. 번뇌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렷이 드러나 있지만 한 물건도 없고 또렷이 드러나 이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이렇게 또렷이 드러나죠. 또렷이 드러나 있지만 한 물건도 없고 또렷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찾아낼 수는 없다. 절대로 느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찾아낼 수 없다. 또렷이 드러나 있지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 분별심이 훅 내려가 버려야 됩니다. 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잡을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분별심이 훅 내려가 버려야 됩니다. 분별로 인해서 뭔가 취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하는데도 그래도 사람도 있고 부처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 내가 판단하건대 있어. 이게 안 바뀐단 말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서 부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까? 스님 이래 한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하면 되는데 질문도 안 합니다.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그냥 사람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어. 그런 자세가 공부하는데 제일 나쁜 겁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나쁜 자세만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와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 가르쳐 드리는데 안 받아들인다. 내 아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갖고 그렇다고 이렇게 어록에서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 거기서는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 어록은 믿을 수 없다. 내 생각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들인다. 이게 문제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이 책을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데. 이것이 낱낱이 하나하나가 구절구절이 전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자기한테 관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자기한테 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부 잘할 이 공부 공부를 잘하는 자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자기한테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기한테 관한 얘기. 지금 뭐 공부를 뭐 하든 안 하든 뭐 알든 모르든 오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처음 오셨든 말든 간에 똑같이 지금 자기한테 관한 일입니다. 온 우주는 바다 속의 물거품이요. 바다 속의 물거품이 모든 성인 현자는 번개불과 같으니 모든 것은 마음의 진실과 같지 못하다. 마음의 진실이라는 게 뭐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본성, 진성, 이 변하지 않는 이거 본성, 자기의 본성 이거와 같지 않다. 온 우주도 자기의 본성과 같지 않다. 바다 속의 물거품과 같다. 물거품은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도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자기 본성은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다. 유치하게 말하자면 본성이 더 커요? 우주가 더 커요? 물론 우주와 본성이 하나지만 왜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느냐? 좀 그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드리려고. 내 본성, 네 본성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처음 물어보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궁금할 겁니다. 이 본성이라는 자체가 보세요. 자, 이렇게 살아서 말도 하고 듣고 여러분들 앉아서 듣기도 하잖아요. 이 능력, 이 성품,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거를 이게 어디에서 이런 작용이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작용이 나오고 있는가? 모릅니다. 희한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살아나서 온갖 작용을 다 하고 또 목숨이 다 하면 꼴 거다. 몸은 죽고. 몸만 죽죠. 몸만. 이 본성이라는 거 이거는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성이면 이름이 달라서 자기 본성 이렇게 이름이 두 개지. 자기 본성이면 자기하고 하나로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로 있겠죠. 그럼 지금 말하는 거 그것이 본성의 작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말하는 능력, 말하는 이 자체가 본성의 작용이죠. 그럼 좋은 말을 해야 본성의 작용이고 나쁜 말을 하면 본성의 작용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알 수는 없어. 근데 이런 작용을 해. 그죠? 그 항상 그러면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말도 대상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죠. 근데 자기죠, 자기. 이것이 그대로 이게 본성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성의 작용이라 하니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머리로. 이것이 어떻게 본성의 작용이냐. 또 머리로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온 우주는 바닷속의 물거품이여 모든 성인 현자도 번갯불과 같다. 성인이니까 성인이나 현자도 번갯불처럼 순식간에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죠. 근데 이 번갯불에 비유하고 물거품에 비유하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뭐 1초 만에 나타났다가 1초 만에 사라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다라고 하나라도 찾을 게 없다. 여기 있네. 이것이 우주야. 이것이 성인이야. 이것이 현자야. 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 이런 게 우주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인이든 현자든. 중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름일 뿐이다.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으니 그대의 법신은 누구의 법신입니까? 법신이라고 했습니다. 자성, 본성, 법신 같은 말이죠.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다라고 하면서도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입으로는 같다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다르다가 없어지지가 않죠. 같다. 말을 잘 들으면 공부가 되는데 공부 안 되는 이유는 말 안 들어서일 뿐입니다. 그거 하나일 뿐입니다. 이 누구의 말을 안 듣냐. 이 본문을 안 듣는데 본문을 안 받아준다. 그렇죠?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으니 어느 곳이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라겠느냐.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번 생애가 끝나면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몸 떨어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올해도 이제 다 갔죠? 며칠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은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라 하면 너무 긴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한번 보세요. 1년이 며칠밖에 안 되지. 며칠 지났는데 1년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남았다 그러면은 한 20일 남은 것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체감되는 게. 안 그럴까요? 길게 남은 것 같죠? 오늘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죠, 공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또 오늘 안 하면 목요일 날 하면 될 것 같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무조건 하고 지금이 아니면은 죽는다. 이런 정도의 마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지금 하는 대로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이 튀겠죠. 근데 뭐, 지금 안 하면 뭐, 가서 또 뭐, 시간 날 때 유튜브 보면 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오늘만 날이가, 오늘만 날입니다. 우리 이 습성은 그런 마음 자세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 습성으로는. 제가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올렸죠? 지금 안 하면 못한다. 뭐 그런 걸 올렸죠. 지금 안 하면 못한다. 내일도 못한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절대 못한다. 오늘 안 하는 사람이 내일 하는 사람 봤으니까. 내일 하고 미루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같은가 봐요. 이 중생의 습기는. 내일 하고 미루지 말라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훈계를 했더라고요. 내일 하고. 우리 마음속 우리가 내일 하고 의식적으로 미루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그게 항상 깔려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아니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아,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다 죽어버린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십니까?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은 고사하고 지금 아니면 지금 끝나버린다는. 반드시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번 생애가 끝나면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살아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몸 떨어지면 살아날 기회도 없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는 절대 그 기회가 얼마나 기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꼭 언제 압니까? 기회가 지나가고 나야 그때서 압니다. 꼭 그때가 되어야 알아요. 본래 깨끗하고 밝다. 본래 여여하다. 본래 끝이 없다. 본래 걸릴 것이 없다. 본래 집착이 없다. 본래 태어남이 없다. 본래 죽음도 없다. 본래 무엇도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열심히 법문을 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아 이 법문을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법문을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본인들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 본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열렬하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급하냐, 얼마나 원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데 뭐 세상에 법문이 모자라서 그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열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아는 것을 다 버려서 빈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조금 알면 그 안다는 것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모른다면 모른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힘들면 힘들다는 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전부 이제 자기 판단 아닙니까? 자기 판단, 자기 아르마리, 자기 생각 이렇게 통틀어서 자기 마음 본래 깨끗하고 밝다. 본래 깨끗하고 밝아서 둥근 것도 존재하고 모난 것도 존재하고 네모난 것도 세모난 것도 다 모든 게 다 우리 다 보고 느끼고 다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잖아요. 본래 깨끗하니까 우리가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 화도 났다가 편안하기도 했다가 본래 이 비어서 그 어느 하나도 딱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온갖 작용이 다 일어나죠. 한도 끝도 없고. 안 그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다가 그 작용들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더 이상 다른 작용이 못 일어나야 되잖아. 복잡해가지고. 근데 끝도 없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아무 곳에도 걸릴 것이 없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걸리는가. 걸린다는 것은 자기 느낌이고 자기 판단이지. 실제로 보면은 아무것도 이게 중중무진
중중무해, 무해, 무해하다, 걸릴 것이 없다. 중중무진, 뭐 이거는 다 그것도 분별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다 분별의 차원에서는 온갖 내용의 본문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온갖 내용의 본문들은 전부 이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방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첩첩이 첩첩이 무슨 법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살아있는 작용 이거 그것만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작용 잘 보면 자기 관념 속에서 자기 고정관념 자기 관념의 세계 자기 뭐랄까 분별의식의 세계 자기 마음의 세계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 잣대로 보여서 세상이 이렇다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잘 보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 흔적도 없고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없고 걸려서 안 돌아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뭐랄까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작용을 하고 사는데 이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은 것은 분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것과 저것이 이 마음과 저 마음이 그런 게 다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분별의 차원에서고 실제로는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벽이 있어서 갇히는 것도 없고 어디에 과거다 미래다 뭐 과거에 이렇게 매인다 과거에 실제로 매이는 것도 매일 수도 없고 실제로는 매일 수 없죠. 자기 기억으로만 매이는 거지 자기 생각에서만 매이는 거지 실제로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불법이 별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 놓은 거지 무슨 뭐 묘한 세상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무슨 상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가 있고 뭐 아미타세계가 있고 무슨 뭐 법계라고 하려면 그거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해놓은 말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상상을 하면 그런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다 뭐 쉬운 말이니까 이거 다 통하지 않겠나 싶은데 각자는 자기 세계 속에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듣고 모르겠지만 뭐 모른 채로 가자 내 생각이 다르면 다른 채로 가자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용기 있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릅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도 맨날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들을 하시고 하실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법문을 듣고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님은
뭐라고 하나? 그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야기 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네, 이런 말에 대해서 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 거기에 그거는 이러한 것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예전에 안 그렇던데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온갖 거기 집중이 다 되던데 옆에서 막 시끌시끌한데도 불구하고 온갖 집중이 거기에 다 되던데 어찌 된 것인지 별로 안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제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별로 뭐 신임이 안 돼서 그냥 자기 얘기해놓고 뭐 그냥 듣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집중을 대답 여러분들이 대답을 드릴 때 그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얘기하기 급급하더라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제 궁금하다 이것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들으려고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냥 한마디라도 놓칠까 그렇게 듣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또 2부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려운 법문이 되나?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상욕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 시간 내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념적으로 이 불교의 지식적인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런갑다 하고 내가 좀 배워가야지 하는 네, 그런 자세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직접적인 법문이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이 법에서 법문에서 얘기하는 바가 전부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오늘 그 전신법요 법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휴식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